비단 근데 선수였네. 와. 앞으로 뭐 70까지 크겠지 그지? 자 투스임 우리 했었지? 네. 투스임이 무슨 뜻이라고? 수영할 것이다. 수영하는. 어. 수영할 수영하기 위해. 그렇죠. 수영하는 것. 것으로 끝나야 돼. 네. 그 다음에 수영하는. 수영할 할 때도 있어. 수영하는. 그 다음에 수영하기 위해. 이렇게 세 가지로 알아들어야겠지. 그치? 네. 그러면 to do는 뭐겠어? 수영하는 것이 to swim이니까 to do. 하는 것이야. 그냥 하는 것. 어. 하는 혹은 하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야. 수영만 빼면 돼. to do. 그치? 만약에 to study 그럼 뭐니? 공부하는 것. 그렇지. 공부하는 것. 공부하는 공부하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면 그래도 웬만큼 풀린 거야. 의문점이 웬만큼 풀린 거야. I, 나는 원한다. Would like. Want도 원한다요. 나는 원한다. To have lunch. 그럼 뭐니? 나는 점심 식사하는 여기선 것을 해야 돼. 것을 원한다. 나는 점심 식사하고 싶다. 의역하면.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실력 안 늘어. 나는 점심 식사하는 것을 원한다. At noon. 그럼 뭐니? At noon이 뭐니? Not 12시야. 나는 정오. Not 12시에 점심 식사하는 것을 원한다가 뭐라고? 이거야. I. 나는 would like. 원한다. Want. 원한다. To have. Have 뒤에 식사가 나오면 먹는다요. 점심 먹는 것을 원한다. 점심 식사하는 것을 원한다. 몇 시에? 어, 12시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 돼? 네. To study. 뭐니? 뭐 셋 중에 하나지, 그지? 근데 to study, to study here. 그럼 뭐야? 이곳에서 공부하는 거겠지, 그지? is, 뒤에 is important 이렇게 썼어. 그럼 뭘까요? 이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되는 거죠. 이게 주어. 주어는 명사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곳에서 공부하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하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나는 I have가 뭐니? 해보. 가지고 있다. 그래, 나는 가지고 있다. 아, 야, 나는 가지고 있다. 얼라라브가 뭔지 모르지? 네. 얼라라브는 많으냐. 타임은 시간이고. 그럼 어떻게 돼? 나는 많은. 뭘 가지고 있어? 시간. 나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To study, 그럼 뭐니? 나는 공부하기 위한 많은 시간. 그렇죠. 공부하기 위한 공부하기 위한 공부할 공부하는 공부할 수용하는 수용할 다 되거든. 그래서 공부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요. 그럼 이게 명사를 꾸며줘. 그럼 형용사야 명사야? 공부할 시간이 명사야.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뭐야? 형용사란 말이야. 어. 이걸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라 해. I have a lot of time to study. 따라해봐. I have. A lot of. A lot of. A lot of time. Time. To study. To study. 만약에 여기 today 읽으면 어떻게 돼? 오늘. 나는 오늘 공부해야 할 많은 시간이 있다. 나는 오늘 공부해야 할 시간이 많아. 이런 뜻이지. 의역하면. 네. 여기까지 이해 돼? 네. 좋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 이번에는 먼저 한 것보다 약간 단어를 더 써볼게. I study. 나는 공부한다. To pass. 그럼 뭐라 그랬어? 배웠어 이거? 먼저 시간 해봐. 나는 공부한다. 뭐 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뒤에 더 테스트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또 테스트가 시험이거든. 그래서 나는 공부한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요거 좀 꺼줘요.